안녕하세요. 울킬비트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내성발톱, 일단 사이드월, 이렇게 지금 모델분이 발톱이 이렇게 파고들어 있어요. 발톱이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은 너무 예쁘지만 걸음을 걸을 때 살쪽으로 바뀌어 있는 발톱이 살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동반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 사이드월 케어하는 거, 큐티클 사이드월 케어하고 위에 교정칩 붙이는 거, 제가 교육하다 보면은 칩 붙이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네일샵 원장님들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래요. 천천히 하시면 마음속으로 갖고 초를 세시면서 천천히 붙이시면은 아주 쉽게 붙일 수 있는데 빨리 하려고 하다가 손을 너무 빨리 뗀다든지 아니면 글루 양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칩이 빨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량의 글루를 이용해서 교정 칩을 정확하게 부착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아마 제가 하는 거 보면 뭐야 이렇게 쉬운 거였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오늘 교정칩 붙이는 방법의 키 포인트는 마음속으로 10초를 세는 거예요. 아주 쉽죠. 10초 세는 거. 근데 생각보다 10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천천히 완벽하게 교정칩 붙이는 방법을 오늘은 시연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조건 칩을 붙이는 게 아니라 사이드월, 발톱이 파고 들어간 이 히든 네일이 살 속에 박혀 있는 이 사이드월 케어하는 게 내성발톱 케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발톱 케어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천천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사이드월 케어할 건데 사이드월 케어할 때 패디용으로 AD01번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이드부터 안 가도 되고 여기 보시면 루즈 스킨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혹시 아프셔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최소, 아주 저속에 내가 쓸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로 사이드월을 천천히 케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꾸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고 따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빨리 하려고 하는데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어서 천천히, 천천히 케어하시면 돼요. 천천히 사이드 쫙 당겨주시고 이쪽도 첫 번째는 발톱을 감싸고 있는 큐티클과 루즈 스킨을 발톱이랑 분리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컬러를 바르기 전에 하는 케어와는 좀 다른 케어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큐티클만 잘라가지고 그냥 컬러 바르면 되는데 우리는 큐티클 이 라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사이드 월 쪽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 어느 정도 발톱과 분류를 하고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요 다음부터 조금 더 디테일한 케어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성발톱 케어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히든 네일이잖아요. 그러면 히든 네일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당겨주면 좋겠는데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테이핑을 이용해서 이렇게 당겨주고 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케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어느 정도 그 디테일하게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대충 사이즈를 재서요. 살을 당겨주면 돼요. 접착력이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다 보면은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아래로 당겨주시고, 그러면 히든 네일이 더 보이죠? 여기. 자,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고, 붙인 다음에 살짝 살을 당겨요. 그러면 이렇게 살이 제껴지죠. 그러면 시야확보가 더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힘을 주고 발을 잡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사이드월이 다 보여요. 이 테이핑이 정말 손 하나의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D 01번 썼는데 그 다음에 쓸 거는 내성발톱 케어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돼 포인트 캘러스 비트예요. 포인트 캘러스 비트 이용해가지고 사이드 월 안쪽에 깊이 발톱 파고 들어있는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살살살살살 사이드 월 쪽에 은근 루즈 스킨 되게 많아요. 자, 살살살살.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아주 깊은 부분까지 케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RPM은 4000rpm이거든요. 안쪽까지 이렇게 깊이. 큐렛을 이용하면 훨씬.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안쪽에 알코올을, 요거는 이제 부종용 스프레이거든요. 소독을 해주면. 무좀 케어나 이렇게 약간 그 문제성을 동반한 케어를 하실 때는 전용 제품들 같이 써주시면은 훨씬 더 괜찮게 보시고. 이것만 정리해도 확실히 안쪽에 이물질까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가지고 엄청 깨우네요. 안쪽까지 이렇게 되면은 발톱을 많이 안쪽에 살을 자극하고 있던 이런 발톱들 히든네일을 커팅하기가 되게 수월해지거든요. 그리고 내성발톱 케어하기 전에 조교를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일단 안쪽에 발톱 살 안쪽에 깊이 박혀있던 이물질도 케어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고 고객님이 혹시 조금 고통을 계속 느끼신 상태에서 오셨으면은 그 티트리 오일 같은 거 넣어가지고 조교를 좀 해주면 고통이 좀 완화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케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내성발톱 케어할 때 이제 미리 고객님 오셨을 때 따뜻한 물에 조격을 쫙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님도 그럼 조금 마음이 릴렉스 되거든요. 그리고 발톱 주변을 감싸고 있던 부분들의 근육들도 조금 이완이 되니까 훨씬 편하게 케어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헤드니퍼를 이용해서 히든데이를 자를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잡아서 안쪽에 많이 발려있던 부분. 보이나? 초점, 초점. 이쪽 발.
이쪽도? 히든잎 두 조각 잘랐어요. 그래서 발톱이 좀 두툼한 경우에는 칩을 붙이기 전에 표면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2.9cm, 이거 일회용 리필 쓸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리필이 100개 단위로 나와요. 그래서 고객님도 한번 쓰고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청결하게 케어가 가능합니다. 칩을 붙이기 위해서는 프리퍼레이션을 잘 해줘야, 우리 젤도 하기 전에 프리퍼레이션 하잖아요. 그리고 사이드도 한 번 더 정리해주시고. 자, 일반적으로 가장 편하게 칩을 붙일 수 있는 위치는 발톱 중간이에요. 발톱 이제 치우고. 이때는 알코올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발톱의 이 부분을 뽀득뽀득. 요 단계에서 솜 쓰지 마세요. 페이퍼 타올이나. 이제 칩을 붙여볼 건데, 제가 장갑을 벗은 이유는 글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칩 붙일 때 장갑을 끼고 붙이다가 잘못 따다가는 장갑이 글루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사용할 칩은 종류가 이렇게 소중대가 있어요. 소중대 보이세요? 이렇게. 그러면 소중대. 근데 지금 엄지발톱에 붙일 거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사이즈 붙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발톱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무 또 이게 자가탄성이 좋으면 칩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칩 중에서는 재단해서 이렇게 이미 사이즈별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저는 뭐 두 가지 다 쓰긴 하지만 오늘 사용할 거는 이렇게 재단해서 쓰는 거. 그래서 오늘은 요 대짜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엄지발톱에 붙일 거니까. 그래서 붙일 때 앞뒤 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붙일 부분에 드릴을 이용해서 프리퍼레이션 해주세요. 여기 붙일 거야.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톡톡톡톡톡톡톡 여기도 끝에도 조금 밑으로 다듬어 주시고, 모양을 예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붙일 부분에 알코올을 이렇게 해서 좀 닦아주시면 훨씬 더 뽀득뽀득하게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뒤집히면 안 되니까 꼭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붙일 거예요. 지금 어떻게 붙일 거면 여기 잠시 칩은 내려놓고. 글루가 필요해요. 골드글루. 그래서 칩을 붙이실 때 우리가 붙일 요 끝부분 있죠. 여기 끝부분에 글루를 한 방울 꽁. 아, 이거 아니라. 글루를 한 방울 꽁. 혹시 글루 양이 너무, 글루 너무 많이 짰어. 글루 너무 많이 짰어. 그러면 페이퍼 타월에 이렇게 꽁 찍어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이드, 이제 대략 중간 정도에 붙일 거니까 사이드 쪽에 지그시 꾹 눌러주세요. 자, 몇 초 세라 그랬죠? 10초, 10초. 예. 10초, 10. 근데 사실 뭐 여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세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고정이 됐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칩을 붙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업을 절대 쓰면 안 돼요. 뭐라 그랬죠? 허리업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글루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요 다음에 내가 칩을 어느 정도 쓸지 이거를 칩을 그냥 이렇게 확 제끼면은 발톱에 커브가 있기 때문에 해서 지그시 한번 눌러봐 주세요. 나요 정도까지 쓸 거야. 그러면 미리 재단을 해서 쓰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저는 그냥 쓸 거예요. 왜냐면 이 칩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자, 저는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글루를 가운데다 한 방울 똥. 그다음에 얘한테도 묻혀줘요. 그리고 발가락을 살짝 흘리면 안쪽까지 글루가 뚝 흘려갖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글루를 붙여줄 거예요. 너무 끝에까지 가지 마세요. 왜냐면 글루 칩으로 눌렀을 때 안으로 쫙 퍼질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천천히 쫙 당겨주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 몇 초세라 그랬죠? 10초. 보면은 커브 때문에 이렇게 살짝 덜 붙은 부분은 이따가 글루로 마무리하면 돼요. 여기서 10초 세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거면 여기서 눌러갖고 그냥 딱 꺾으면 돼요. 그래서 글루를 쓰실 때는 뭐 칩에 세트로 들어있는 글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글루들도 있는데 그냥 신선한 글루를 쓰시는 게 가장 접착력이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빈 부분은 글루로 메꿔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없어졌죠? 자, 여기 부분도. 자, 요렇게 할 때. 저는 엄지 같은 경우는 저도 손톱이 워낙 얇다 보니까 엄지는 꼭 약간 좀 도톰해 하는 편이에요. 워낙 뭐 교정 손님들도 많긴 하지만 엄지가 제일 좀 쓸모가 다른 도구를 쓰는 것보다 제 손을 이용해서 하는 게 가장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10초.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마무리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글루를 다 정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여기서 화력을 살짝만 뿌려주세요. 중간에 뿌리지 마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부착이 됐다 싶으면 블랙 오프비트예요. 여기 오프비트를 이용해서 사이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교정칩을 붙일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끝에서부터 끝까지 붙이면 교정 효과가 좋긴 해요. 근데 예외의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무좀을 동반해가지고 매트리스 자체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든지 그랬을 때 사이드부터 사이드까지 꽉 채워서 붙이게 되면 박리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 멍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님이 매트리스 상태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100% 이거를 다, 알고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고객님 발톱이라든지 이런 거 상태를 잘 봐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사이드 다 정리해주시고 나면은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마무리로 젤글로. 근데 지금 아까 허리업을 뿌렸잖아요. 허리업을 뿌렸기 때문에 표면에 어느 정도 여기 팁턱 있죠? 팁턱은 조금 정리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발톱에서 약간 완만하게 칩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 붙였을 때 고객이 걸음걸으면 팁 사이드 부분이 살을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끝에서부터 끝까지 붙이는 거는 사실 조금 고객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부분도 조금씩 단차를 살짝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알콜로 표면을 한번 닦아주시고 그다음에 젤글로 이용해서 풀코트를 채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팁을 붙여놓고 풀코트로 채우게 되면은
팁이 발톱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글루로 다 밀어버리면 안 되니까 전체를 다 채우지 마시고 딱 팁에서 살짝 한 1mm 정도만 팁을 살짝 감싸는 정도? 그래서 팁도 사이드부터 사실 제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 부분 이게 우리 프리엣지 젤할 때 감싸듯이 팁을 좀 전체적으로 두껍게 아니라 한 팁에서 1~2mm 정도 이렇게 절대 풀코트 하시면 안 돼요. 칩다 붙였습니다. 끝. 그래서 바로 허리업을 뿌리시는 것보다 자연 건조 조금 주변 정리하시면서 한 1, 2분 정도 자연 건조 되게끔 시간을 좀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허리업으로 완벽하게 고정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발톱 기장을 이때는 쉐입을 잡아야 되니까 허리업을 자 허리업 뿌리고 바로 손탁 하면 아직 덜 말라가지고 손에 글루가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하세요. 자 여기 사이드 월 정리해 주시고 사이드 월 정리해 주시고 제일 사이드 커팅할 때 너무 무리해서 너무 많이 자르지 마시고 자 이제 칩은 테이핑을 좀 떼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이드 파이 안쪽까지 탁 들어가죠? 세라믹 캘러스 밑에 이용해서 사이드 월 굳은살 좀더 정리해 줄게요. 혹시 칩 붙이다가 글루가 살로 막 흘러 들어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저 역시도 그런 적 있으니까.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알코올 묻혀가지고 살살살살 살이랑 분리 시켜주신 다음에 캘러스 비트로 사이드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 여기 구멍이 뽕 났어요? 그 발톱 구멍큼 잘랐다고? 사이드 굳은 엄지발톱을 살짝 각도를 꺾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에 파고들었던 부분이 싹 정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정리해가지고 비포 애프터 사진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 붙이는 거 너무 쉽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붙이고 당겨도 되고 사실 뭐 붙이는 방법은 가운데로 붙이고 사이드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꼭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붙이는 이유는 있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거는 또 밑에 글로 조금 한번 왜 그렇게 하는지 써드리도록 할게요. 칩 붙이는 거 오늘 영상 촬영했고요. 궁금하신 건 밑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그 다음에 그뭐 저희 인스타그램에서 문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연락처로 주시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문자로 이 테크닉을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댓글 남겨주셔도 좋지만 전화 주셔도 괜찮아요. 자,
오늘 치프 치는 건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